안녕하세요. 뱅콕 부부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와봤나요? 오늘은 해파랑길을 걷기로 해서 출발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장사항에 와 있어요. 오늘 걸을 코스는 몇 번 코스죠? 46코스고 장사항에서 삼포해변까지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삼포해변까지 가는 데는 15.2km 정도고요.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 10분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9시 9분. 9시 9분. 오늘 날씨가 약간 구름이 끼긴 했는데 그래도 벌써 27도예요. 벌써 땀이 흐릅니다. 해파랑길이 예쁜 곳도 많다고 하니까 가면서 사진도 찍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파랑길 한번 걸어볼게요. 네, 갑시다. 출발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총 길이 4,500km에 달하는 대한민국 둘레길이 있습니다. 오늘 걸을 길은 동해안에 위치한 해파랑길입니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50km를 걷는 코스입니다.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기암 절벽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해파랑길 50개의 코스 중에 속초 장사항에서 고성 삼포해변까지 걷는 46번 코스를 걸어볼 겁니다. 이게 해파랑길 코스마다 있는 스탬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찍어서 모으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 스페인 순례길에서 크레덴시알에 새우 찍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서 종이에 이렇게 딱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종이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린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프린트 할 수 있는 링크 걸어둘게요. 오, 시작하자마자 전망대가 나왔어. 이런 건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네. 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봇대 등에 표시가 돼 있어요. 해파랑길 빨간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순방향이고 파란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역방향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띠도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데가 많네요. 1km에 33분 걸렸어? 스페인 순례길로 치면 중간에 있는 마을에 있는 카페지. 근데 너무 크지, 이 카페는. 이건 너무 커. 이런 데서 커피 한잔 먹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 도시 가서 먹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승마 체험장도 있는 거 같아. 말이 있어요, 말이. 승마도 해보고 싶다. 산티아고 순례길 같아. 이리로 가야 돼. 우와. 우리 순례길에서도 말 되게 많이 봤다고. 안녕, 말아. 오면서 말도 봤어. 완전 순례길 같았어. 피레네 산맥 위에 말이랑 소가 많았는데. 맞아. 여기는 도로 옆에 있네. 걷기 운동이 왜 좋나요? 걷기 운동은 좋은 점이 참 많죠.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 내 몸만 있으면 되니까. 장비가 필요 없으니까. 장비도 필요 없고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걸으면서 보는 크고 작은 뷰들이잖아. 너무 많지. 그런 거에서 아름다운 걸 많이 찾는 것 같아. 사실은 차가 못 가는 곳도 걸어서는 갈 수 있으니까. 평화 누리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바다 옆으로 걸으니까 좋긴 좋아. 시원하고 맞지? 여기 수영 금지래. 거의 이쪽은 수영 금지인가 봐. 저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나 보지. 아, 여긴 안 되고? 빵순이가 이 빵집을 못 지나가죠, 여기. 여기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 약간 산티아고 순례길 느낌으로 크로와상 하나 먹고 갈게요. 좋아요. 갑자기 자연에서 문명으로 왔네요. 이런 데서 또 빵 한 조각 먹어줘야죠, 또. 안 나오는데? 이거 먹을까? 그래. 아, 먹고. 이거, 얼굴만 해. 이게 크로와상인데, 이거. 빵집이 생각보다 빵이 별로 없다. 나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맛있어? 그 맛이야. 그 맛이야? 응.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먹고 그 맛이야. 가격도 4배, 크기도 4배. 맛있네요. 다 먹고 가볼게요. 너무 더워서 활동실 좀 하고 갈게. 갑자기 해가 났어요. 아니 지금 많다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다시 출발을 할게요. 우와, 저 버스랑 되게 예쁘다. 러브.
라브 라브. 구름이 없어졌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오늘 흐리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흐리다고 했잖아요. 너무 쨍쨍해. 이게 몇 도인 거야? 지금 30도 되겠는데? 국토 종주 자전거길 여기 인증센터가 있네요. 우와, 귀엽다. 안에 보면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 바다 옆으로 쭉 걸으니까 좋긴 좋네. 약간 바람 불면 약간 시원해. 역시 물가는 시원해. 뭐야, 이 배야, 이 집이야. 특이하다. 가다 보면 이렇게 해파랑길 표시가 나옵니다. 천진해병 1.2km, 봉포항 0.1km.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걷는 길이에요. 순례길 같아. 맞아. 마을이 시작되고 바닷길도 나오고 골목을 지나가고 약간 생각이 나네. 그러네. 신기하다. 야, 이렇게 더울 일이냐 이거. 그러니까. 마을이야, 마을. 마을이다. 알베르게가 있을지도 모르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알베르게식으로 해파랑 텔 뭐 이런 거. 걷는 사람들이 많아야 생길 텐데. 외국 같은 펜션이 있네. 푸드 트럭이 있는 데가 있네. 닭강정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햄버거도 있대. 와, 진짜 덥다. 저 뒤에 바다에 수영한 사람들도 많아. 너무 수영하고 싶다. 지금 트레킹이 아니고 수영해야 되는 날씨인데. 그러니까. 큰일이야. 봉포항 쪽은 계속 마을 쪽으로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펜션도 많고 풀빌라 뭐 되게 묵을 데가 많네요, 이쪽은. 지금 걷기 할 때가 아니라 수영할 때인데. 너무나 더워, 너무나 더워. 28도다 지금. 28도로 올라갔습니다. 럴수 럴수. 여기도 바다 되게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길이 있긴 있네. 청간정에 거의 다 왔습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짜증나네요. 지금 한 몇 킬로 걸었죠? 한 7km? 지금 7km 조금 넘게 걸었어. 이렇게 잘 걸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걸으려면?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평소에 우리 많이 걷긴 하지? 잘 걸으려면 좀 알아봤어요, 저도. 사전에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대요. 자기 몸 상태를. 사전에 내가 걸을 수 있는 상태인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러면 안 걷는 게 좋대요. 의사랑 상담하고 나서 걷는 방향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걷기 전에 근육 이완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꼭 해야 돼요. 5에서 7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잘 걷는 방법은 어떻게 잘 걸어야 되나요? 고개를 들고 턱을 약간 당기래요. 그 다음에 허리도 곧게 펴고 가슴도 펴고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선은 전방 15m 정도 바라보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걸으래요.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어요. 똥배에 힘을 빡 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도 이렇게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발등이랑 정강이의 각도도 90도를 유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90도를 기억해야 되겠네. 네, 90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허리랑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하고 발 모양을 11자로 유지를 하는 게 올바른 걷기의 자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바른 자세로 걸어봅시다. 이제 거의 청간정에 다 왔습니다. 한번 가서 청간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드디어 그늘이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예뻐. 화장실도 약간 한옥 느낌이야. 해파랑길 가게가 있네. 여기서 잠깐 쉬고 갑시다. 너무 시원하다. 청간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정자도 있고 되게 고요한 고즈넉한 그런 느낌? 풍류를 즐기기에 좋은. 우리나라는 가끔씩 보면 이런 정자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 놀러 오고 이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 맞아. 너무 멋있게 해놔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단청 예쁘고. 색깔이. 그러니까. 막아놨어? 뭐야? 뭐야, 공사 중이야. 사람 있는데? 안 되는데 방금. 뭐야? 길은 여기고, 그치? 이상하네. 청간정을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네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타깝네요. 이쪽에 살짝 보이네, 저쪽. 살짝 보여. 보이나요? 보여요. 망경 창파가 넘실거리는 기암 절벽 위에 탈작 지붕의 중층 누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청간정. 아름다운 주위 풍광으로 예부터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노송숲 사이로 뚫린 오솔길을 지나
탁 트인 동해를 굽어보는 정취가 그윽하다. 이거 꼭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공사 중이라면 안 들어가야지. 이놈들아! 우와, 이쁘다. 바다야. 걷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 많이 봤어. 근데 여기 해변이라서 샤워장이 많은 것 같아. 우와. 열대열대하네. 여기가 청간 해변입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곳이죠? 예전에 맛집으로 왔던. 거기서 많이 봤다 했어. 되게 신기한 게 해변을 이렇게 계속 걷잖아.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다 그늘막이야 이런 거를 설치를 쫙 해놨단 말이야. 어. 해변마다 그 그늘막 디자인이 다 다른 거야. 맞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다 달라. 여기 잠깐 쉬고 갈게요. 물을 많이 마시시네요. 날씨도 덥고 원래 걷거나 이렇게 운동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요? 충분하게. 충분히 많이 마셔야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 땀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해변 옆 도시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든 뭐 샤워실이든 편의점, 가게, 마트 이런 데도 많고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안 더울 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더워. 저번에 왔던 그 길로 안 가고 요 윗길로 가라네요. 아야진 길로. 저번에 지나가서 본데 금강산 베이커 이쪽에서 우리 이렇게 걸어왔었잖아요. 길을 만드는 곳도 있네요. 해파랑길 걸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야진 해변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짝퉁 미치버스 이거 살찐 거 먹어 이거. 편의점에서 시원한 걸 한 잔 마시고. 뭐 마시고 싶어? 비용은요? 이렇게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도 좋지만 이런 이온 음료를 마셔서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전해질이 떨어지면 막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해질을 꼭 먹어야 됩니다. 토지가 있는데 많이 없네. 있어야 될 때 없는 게 많네. 이렇게 길에 인도가 없는데도 가야 됩니다. 아, 오랜만에 그늘이에요. 그래. 와, 덥다. 진짜 덥다. 바람이 안 불어서 와, 한 30도 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부네? 그늘은 좀 시원한데 그늘이 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이게 자전거길, 이 파란색 표시가 동해안 자전거길 표시인가 보다. 지금 해파랑길 높이. 야야진에서 천악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긴 어디지? 여긴 무슨 해변이야? 안 뜨네? 이름 없는 해변이네. 저 앞쪽에 천악정이 보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름 없는 해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어. 아까 아야진 진짜 바글바글 너무 많았는데 신기하다. 인기가 없는 해변인가 봐. 이렇게 바다 해파랑길을 걸으니까 산티아고 솔레길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거 같네요. 뭐 우리는 한 코스 걷는 거니까 하루만 딱 비교해보면 여기는 너무 편의시설 잘 돼 있고 워낙 관광지들을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 샤워실, 편의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런데 솔레길은 많이 가야 마을 하나 나오고 막 이랬잖아.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 여기는 금방금방 진짜 아야진 지나면 무남 이렇게. 우리나라는 마을이 가까우니까. 한길 되게 반가워. 사회길로. 막아놨는데? 막아놨어? 차방지. 출입금지. 여기도 출입금지. 뭐야 다 못 가오네? 어디가 천악정인데? 여기 높은 데 아니까? 여기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로 가보자. 저기로 가보자. 큰 길로. 오늘 다 막혔네요. 천간정은 공사한다고.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요. 천악정은. 일단 큰 길로 해서 앞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교암일입니다. 천악정이 있는데. 여기 막히진 않았네 이쪽은. 왜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안 막아놨을까요? 도저히 알 수 없네. 코로나19 때문에 막았다고 했는데. 그늘은 시원해요. 오, 여기 앞에 있네. 우리 왔던 데구나. 여기가 천악정입니다. 와, 뷰 좋다. 지푸른 동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 절벽. 깎아지른 듯 험준한 바위 위에 요송들과 더불어 고요히 서 있는 천악정. 천간정과 함께 동해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천악정은 조용한 일출을 즐길 수 있다. 지금 재난 문자가 왔어요.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합니다. 이런 날 해파랑길을 걷다니. 와. 자, 이제 천악정을 보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죠. 몇 시인가요? 2시 17분. 늦었다. 벌써 그러면. 5시간 됐네. 가봅시다, 일단. 맞아.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봅시다. 네. 그 근처에도 식당이 좀 있더라고. 도암 무남 쪽인데 여기 식당이 좀 많아요. 네. 맛집이. 여기 걸으니까 한식을 먹을 수 있네. 산티아고 솔리키에서는 항상 술래자 메뉴인 것 같잖아. 와인과 함께. 아니면 빵? 응. 어, 비주얼 좋은데?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집이네? 응.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왜 더 쨍해진 것 같지? 아까 그 길로. 응. 그렇지. 다시 천악정 있는 데로 와서 한 3km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남해변, 자작도해변, 삼포해변 이렇게 0.9km만 가면 무남 1위에 능파대가 있네요. 여기는 교암해변입니다. 예전에 여기도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아. 저 앞에 저기 돌 많은 데가 능파대인가 보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어. 천악정에서 이제 능파대가 1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기 능파대로 들어가는 길인 거 보네요. 약간 배낚시하는 이런 데가 많아요. 오, 길이 멋있어. 막혀 있는데? 우와. 오, 구겨진 것 같아. 파도를 능가하는 돌섬이라는 의미의 능파대. 파도가 몰아쳐 바위를 때리는 광경을 빗대어 붙여진 이름이다. 암석 측면에 마치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타포니 군락이다. 아름다운 능파대의 풍경은 한시 구절로 전해온다. 명삭길을 다 밟으며 옥봉에 오르니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며 푸른 하늘에 맞닿네. 한 번의 긴 피리소리에 석 잔 술을 마시니 이날에야 나그네 흥이 무르익었음을 알았다네. 능파대가 있는 데가 백도해수욕장이고 넘어가면 자작도해수욕장입니다. 자작도해수욕장 다음이 우리의 목적지인 삼포해변이에요. 맞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걷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구름이 생겼네요. 백도해변을 지나서 자작도 쪽으로 가고 있고, 어, 여기 너무 예쁘다. 푸르르다. 트레킹 하면서 좀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한번. 일단,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해를 가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기도 덥고, 살이 타면은 오랫동안 걷는 분들은 걷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모자와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꼭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몸통 부분. 배낭. 배낭. 그 다음에, 뭐, 팔토시 같은 거, 이런 거. 팔토시. 필요하고. 수통. 수통. 물통, 배낭에 들어갈 것들, 간식이 필요하죠. 간식은 당류로 바로 섭취하면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간식이 필요합니다. 비상약들. 휴지랑 물티슈랑 쓰레기 봉투. 쓰레기는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고,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릎 보호대. 그다음에 스틱. 중요하죠. 오래 걸 스틱이 꼭 필요한데 저는 촬영용품을 가지고 다녀야 돼서 오늘은 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발 쪽인 것 같아요. 양말. 등산 양말 같은 거 신으면 좋고, 트레킹화나 등산화. 자기 발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브랜드나 모델, 좋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자기가 신어보고 자기 발에 편한 거,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장비는? 장비는 그 정도입니다. 네. 산티아고 선사 유적지. 저번에 왔던 선사 유적지가 있네요. 여기도 해파랑길 이렇게 표시가 있네요. 이제 거의 자작도 해수욕장까지 다 왔어요. 여기만 지나면 산포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걸어봤는데 해파랑길 걸으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그만 오솔길도 많은데 차도로 가는데 옆에 인도가 없는 길이 많더라고요. 차가 좀 끊임없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없는 길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너무 수풀이 우거진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꼭 긴 바지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인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관리를 안 하니까 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가시 있는 식물들도 있어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좀 끓길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바지 입었죠 오늘? 어땠나요? 저는 뭐 해치고 왔죠 그냥. 괜찮아 다리?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갈림길 지나가면 해파랑길 표지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잘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산포 해변으로 들어서는 길이에요. 마지막 산포해변 0.6km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 보라색 산포에서 장상. 우리 거꾸로 왔으니까 장상에서 산포. 여기 다 왔어요 산포해변. 이 거리보다 이게 되게 짧다. 위에는 엄청 짧네. 3시간 20분. 나중엔 저기 가자. 그래. 여기 스탬프 있네. 아, 스탬프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 귀여워. 47코스라고 써있어. 귀엽다. 끝났어요. 아, 드디어 해파랑길 46코스를 마쳤습니다. 어우, 고생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쳤죠, 그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원래 소요시간은 5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걸렸죠? 8시간 2분 걸렸어요. 밥 먹고 촬영한다고 진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 중간에 카페도 갔지? 밥도 먹었지. 좀 여기저기 촬영도 하고 길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온 데도 있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오가된 것 같아요. 야, 해파랑길을 걸어본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바닷가 옆길을 계속 와야 되니까 바닷가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더운데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서 계속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고 많이 더웠어요. 한 29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더워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길은 좀 어땠어요? 길은 편안했어요. 길은 진짜 봄, 가을에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길. 근데 여름에는 좀 비추. 여름은 진짜 여름은 비추. 너무 비추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여름은 좀 추천하지 않고. 점심이 되게 맛있었죠. 칼제비랑 파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싹싹 긁어서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그리고 청간정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시간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해파랑길을 걸었어요. 열심히 영상 만들었으니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청 힘들어 보이네요. 힘들어 죽겠어.